아람코는 코로나 팬데믹 완화와 우로 간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오른 반면 애플은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또 빅테크 기술주들과 함께 주가가 내려앉았기 때문인데요. 올 초까지만 해도 애플은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했었죠. 아람코보다 시총 규모가 약 1조 달러 많았는데 이후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아람코 주가는 28% 상승, 애플은 20%가량 급락한 결과입니다. 고유가 시대 실제 올해 S&P 500 지수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낸 종목은 대부분 에너지주인데요.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정유업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에 투자했는데 이 종목의 주가는 두 배로 올라서 지수에서 최고 실적을 냈고 지난 1분기 동안 또 정유회사 쉐브론에 대한 투자액도 대폭 늘렸습니다. 네,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? 아시다시피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의 수혜, 그 정유사들의 실적으로 이어졌는데요. 네, 국내 정유 4사 올해 1분기 역대급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. 지난달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의 정제마진은 평균 18.74달러로 200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보니 이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른 수요 공급 불균형이 완화되지 않는 한 2분기에도 이 정유사들의 실적 증가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. 자, 더욱이 국내 정유사들은 에너지 믹스 시대 또 탈탄소 기조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S-OIL의 경우 세계 또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한 아람코와 손잡고 그린 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도 화이트바이오, 도심항공교통, UAM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추세대로라면 탈탄소 시대라 해도 아직은 석유가 강자, 또 증시에서도 아무래도 새로운 빅테크 우량주는 에너지 정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.